오늘은 타이트 스커트 제작하는 법을 4분의 1 축도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이트 스커트에는 치수가 4가지가 필요해요. 여기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스커트 길이, 그리고 엉덩이 길이입니다. 다른 신체 사이즈는 직접 최촌을 하시면 되고, 여기 엉덩이 길이는 신장에 관계없이 18cm로 정하시면 됩니다. 패턴을 한번 볼까요? 먼저 가로, 세로, 선, 기초선을 그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세로선은 스커트 길이, 가로선은 4분의 1 엉덩이 둘레에다가 옷이 너무 꼭 맞으면 불편하니까 여유분 0.5를 주겠습니다. 그게 가로선이 가로선 치수가 됩니다. 그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 허리 둘레에서 엉덩이 길이 18cm를 그어줍니다. 앞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엉덩이 둘레 길이까지 기초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려질 부분은요, 이제 허리 부분이 엉덩이보다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곡선을 그어주는데요. 옆선에서 각각 2cm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2cm를 넣어주고 위로는요 0.7cm를 올라갑니다. 그 점과 뒤 중심에서 1cm 내려와서 이 점을 자연스럽게 곡자로 연결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둘레선도 그려졌고요. 이제 다하트 분량을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다하트가 왜 생길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물통이 있는데요. 여기 물통에 이렇게 넓은 부분이 엉덩이, 입구 부분이 허리라고 보면, 원단으로 한번 감싸볼까요? 이렇게 엉덩이 둘레에 맞춰서 옷을 만들면 허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원단이 많이 남게 됩니다. 정리를 해주려면 이렇게 접어야겠죠? 거기 접히는 부분이, 바로 접히는 부분이 다하트 분량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하트 분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0.5로 이 치수가 정해졌고요. 2cm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허리 둘레를 뺀 나머지가 다하트 분량이 돼요. 허리 둘레, 4분의 허리 둘레가 얼마였죠? 17cm입니다. 그래서 여유분 0.5만 줄까요? 17.5. 이렇게 자로 돼서 17.5를 긋고 그 나머지 부분이 3cm가 남았는데 이 3cm가 다하트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옆선에서 2cm 들어온 옆선에서 이 허리 부분을 2등분 해줍니다. 2등분 한 데서 직각으로 내려와서 12cm까지 그어주시고, 아까 3cm가 다하트 분량이었죠? 그러면 이 중심으로 표시해서 다하트를 그려줍니다. 앞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겹트임, 타이트 치마를 만드시면 여기 겹트임 부분이 여기 4cm,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18cm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겹트임을 하지 않고 옆트임을 한다고 하면 이 옆선에서 트임 치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커트 패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선을 그려야 하죠. 세로 길이, 스커트 길이 60, 그리고 가로선은 4분의 1 엉덩이 둘레 플러스 0.5 해서 저는 22.5입니다. 22.5. 네.
밑에도 22.5. 그리고 허리에서 엉덩이 길이가 18cm입니다. 표시를 할까요? 18. 여기가 힙 라인 위치에, 그리고 여기는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0.5. 22.5 해서 기초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옆선으로는 2cm를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서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어주는데 위로는 0.7 올라갑니다. 0.7 올라간 부분에서는요, 1cm 정도 직각이 되게 그어주고, 뒤 중심에서 1cm 깎아줍니다. 깎아서 수평으로 3분의 1 정도 1cm를 그어주고, 여기 0.7 올라간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여기는 0.7, 여기는 1cm 내려옵니다. 다트 분량 먼저 여기서 2등분을 해주시고요. 다트 분량은 여기 2cm 들어간 부분에서 허리둘레를 빼주면 된다고 했죠. 4분의 허리둘레가 17, 17에서 여유분 0.5를 더해서 17.5 계산을 하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여기 남은 부분이 3cm입니다. 여기 남은 세모 부분 3cm가 다트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트 분량을 양쪽으로 1.5 잡아주시고, 네, 여기는 2등분 하라고 했죠. 2등분 여기 직각으로 12cm 내려옵니다. 12cm 내려와서 1.5 면 여기 이 부분이 다트가 됩니다. 는 12cm. 네, 이렇게 해서 뒷판이 완성되었고요. 자, 겹트임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 4cm 그리고 위로는 18cm 나가서 그려줍니다. 여기는 18, 여기는 4. 옆트임을 하시려면 이 부분은 없애고, 네, 여기 옆트임 분량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부호 표시를 하면 여기가 C.B 센터백, 여기가 옆선입니다. 그리고 지퍼 위치는 여기 엉덩이 길이에서 2cm 정도 올라가서 16이 되겠죠? 여기가 지퍼. 이렇게 해주시면 뒷판이 완성됐습니다. 식사 방향도 표시해 줄까요? 네. 이렇게 똑같이 앞판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같은 위치 한번 잡아보죠. 제가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스커트 길이가 세로선이 되죠? 세로선 스커트 길이 이렇게 균형이 좋고, 네, 60. 그리고 가로선은 4분의 힙 플러스 0.5, 22.5. 22.5. 네, 여기도 22.5. 해서 기초 사각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엉덩이 길이 18. 엉덩이
방향의 길이 18 인치. 예. 여기는 센터 프론트. 자, 그리고 똑같이 해볼게요. 옆선은 2cm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0.7 올려주면서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판은 중심을 깎지 않고 0.7 올라간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트 분량은 앞에서 계산을 했었죠? 3cm입니다. 여기 2cm 들어온 부분에서 2등분 해주시고 여기서 양쪽으로 1.5 그리고 1.5 나갔고요. 앞판은 다트 길이가 10, 9에서 10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식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표시는 골선입니다. 접어서 재단하라는 뜻입니다. 10cm고요. 옆선은 0.7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앞뒤판 제도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하시면서 옷을 많이 만들어 보신 후에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다트를 한 개씩 만들었는데 만약에 허리와 엉덩이 둘레 차이가 커서 이 4분의 1쪽 다트 분량이 3.5 이상이 나오면 여기 다트를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3.5 이하면 다트를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트 타이트 스커트 제도를 마치겠습니다.